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 발제 타이틀은 토창민 선교사 파송에 대한 비평적 고찰인데, 실질적으로 다룰 것은 필리핀의 선교사 훈련 및 파송에 대한 제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제 안에 김혜원, 동혁, 수혁, 지훈이 있고요. 합신세계선교회와 바울선교회 파송입니다. 이 학교를 졸업을 했고 현재 바울선교회 해외선교 훈련원장으로서 한국팀과 국제훈련팀을 동시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윌리엄 캐리 국제대학교에서 필드팀으로 박사과정 논문 지도하고 있고, 그레이스 미션대학교의 디미스 과정 교수로 함께 온라인 과정, 디스턴스 러닝 과정 지도하고 있습니다. 30분에 주어진 시간에 있어서 10분은 토창미 선교사 훈련의 근거,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저희한테 탐방하시는 많은 분들이 거의 100%가 어떻게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근데 저희는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를 먼저 설명을 하죠. 그 후에 우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나눠보고, 그리고 계속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필리핀어 선교사 훈련 및 동원의 실질적인 전략은 또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제안을 해보는 거죠. 이 제목에 대한 이해가 좀 중요합니다. 이 토창민 선교사 파송에 대한 비평적 고찰이지만, 이런 논의가 사실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평적으로 고찰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대상이 있어야 고찰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자체적인, 이제까지 우리가 해오고 있었던 일에 대한 내부 비평적인 고찰의 발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한 단계 나아가서, 그렇다면은 필리핀어 선교사 훈련 파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 관점에서 이제 제시, 케이스 스터디로 제시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이해와 더불어 도움을 드리는, 또 저희도 어떤 코멘트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고민은 2004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체 수련회 때에 이동희 목사님 대표이사께서 이런 선포를 해버리시죠. 바울 선교회는 우리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을 타문화권 선교사로 동원하고 훈련하여 파송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선포해버립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우리들의 모든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의식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의식은 있지만 여기서 위기감이 함께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은 전부 다 잘못됐다는 것이냐? 그러면서 과연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게 되고, 태스크포스가 구성이 돼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 연구에 있어서 저 역시 연구위원으로 계속해서 거의 10년 이상 연구를 하면서 결국 내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논지는, 토착 그리스도인을 선교사로 동원, 훈련, 파송하는 것은 성경적, 역사적, 선교학적, 실천적으로 증명된 모든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하나의, 너가 아닙니다. 하나의 다른 여러 효과적인 전략 중에 하나로서 제시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이론적으로 왜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이게 1세기, 즉 스트라보라는 분이 사용했고, 로마 시대에서 당시 아주 파퓰러하게 사용되었던 지도가 스트라보 지도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 세계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맨 오른쪽이 세레스라고 되어 있는 곳이 차이나를 가리키고, 인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있고 러시아를 포함을 합니다. 단지 신대륙과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이 어떤 곳인지를 몰라서일 뿐이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토착민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 한 번도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온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려 했을 때 그 땅끝은 단지 어떤 사람은 서반나라고 말하죠, 스페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도 스트라보의 지도를 알고 계셨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들었을 때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중국, 인도, 그리고 북유럽을 포함한 상당히 넓은, 자기들이 한 번도 넘어가지 못했던 그 지역을 포함했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토착민 제자들을 훈련해서 그들로 하여금 나가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 Beyond the Borders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토착민 그리스도인들을 훈련해서 선교사로 파송해라 라고 하는 모델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말하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에 따라 말합니다. 자, 보시면
데살로니가 있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그리스가 있습니다. 이 당시는 도시국가 개념이죠. 지금이 한 나라로 되겠지만은 이미 다른 유사 문화권으로 넘어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미 자신의 유사 문화권으로 넘어가는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설명해버리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비아 에그나티아죠. 당시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부터 로마까지 쭉 이어지는 1320km에 달하는 그 당시에 있어서의 실크로드 같은 역할을 했던 로마 제국의 심장도로입니다. 혈관이죠. 자, 가만히 보면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있어서 바울은 관문도시, 게이트시티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비아 에그나티아를 중심으로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복음을 스스로 전해버립니다. 딱 새 안식일밖에 없었던 그 교회가. 놀랍죠? 사도바울은 계속해서 훈련을 올려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 reliable,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롤란드 알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택한 몇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일부를 그 지역의 지도자로 임명한 후 다음 사역지로 이동하였다. 이 짧은 기간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이 토착민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훈련해야 되느냐, 훈련자의 자세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를 계속하라. 여기서 보면 life and doctrine입니다. theology 아니죠. life and doctrine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 복음에 대한 확신이 가지고 있느냐, life와 doctrine을 같이 가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선교사 훈련의 재료입니다.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life와 doctrine, theology가 아닌 life와 doctrine을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 그런 것이죠. 자,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이미 토착민들을 격려하고 자극해서 그들의 문화적 경계와 지리적 경계를 넘어가도록 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까요? 수도원입니다. 수도원 운동은 이게 4세기 켈틱 수도사들의 거점 지역입니다. 뭐죠? 토착민을 훈련합니다. 다른 전력 거점 지역으로 파송합니다. 그곳에 수도원을 설립합니다. 토착민을 또 훈련합니다. 다시 파송합니다. 잘 보시면 일정 거리 간격으로 수도원이 브랜치, 아웃풋, 포스트처럼 계속 나가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동일한 전법을 쓰죠. 윌리엄 킬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도는 선교지 안의 선교지이다. 따라서 인도인들에게 선교적 책임을 일깨워야 한다. 인도인들만이 인도를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남아있는 미존도 종족의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인도이기 때문에, 즉 선교지 안에 다른 선교지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윌리엄 캐리는 정확히 지적을 합니다. 인도인들에게 선교적 책무를 일깨워야 한다. 자, 태평양 군도의 선교는 이것을 더더욱 뒷받침합니다. 스티븐 닐, 선교사 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토착민 선교사들이 심겨진 자신의 피를 흘려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었다. 태평양 군도예요. 교회는 계속 자랐는데 유럽 선교사들을 의존했을 경우 성장할 수 있는 정도보다 훨씬 더 성장하였다. 안타깝게도 존 윌리엄스가 존 패튼이 어떤 내용으로 훈련 커리큘럼을 만들었는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현지인들이, 토착민들이 목숨을 걸 정도로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했던 그 복음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죠. 카누 하나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는 거죠. 바다를 건너갑니다. 토착민들이 훈련하고 이들이 스스로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죠. 비슷한 케이스가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자, 1912년 총회록에 보면 선교사를 파송할 때 이렇게 나오죠. 우리 조선은 고려의 동맹의 도를 받아 윤리의 초석을 쌓았습니다. 그러니 공맹의 도를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중국에 우리 선교사를 파송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갑니다. 스스로, 이건 이상하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스스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보은의 심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북아프리카, 터툴리안, 키프리안, 어거스틴, 우리가 다잘 압니다. 터툴리안, 키프리안, 어거스틴이 있던 곳이 북아프리카지요. 그런데 지금 7세기에 이슬람이 넘어오면서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저의 석사, 영국의 석사 논문이었기 때문에 막큰 이유 중에 하나가 현지어로 된 성경 부족과 성경이 없었다는 것과 현지인 목회자, 사역자가 없었다는 것을 저는 큰 이유 중에 하나로 듣습니다. 왜? 모든 로마 교회 사역자들은 로마에서 배 타고 건너온 수입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토착민 베르베르족에서는 사역자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이건 실패, 슬픈 역사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성경학적으로 롤란드 알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회는 처음부터 선교적이다. 월드와이드 미션이다. 세계적인 미션으로 시작한 것이 기독교회다. 사도 바울의 모든 맨 마지막 줄입니다. 회심자들은 미셔너리가 되었다 말합니다. 허버트 케인은 이렇게 말하죠. We did not plant missionary church. 미셔널 church 아닙니다. 미셔너리 처치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하나하나를 미셔너리로 세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보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Every church, everywhere. 모든 곳,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교회는 선교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랄프 힌튼이 이렇게 말합니다. 웨스턴 서구 선교에 실패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미션 소사이어티 이거를 세우지 않은 것이다. 미션의 선교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버시즈 처치 무브먼트, 해외 선교 운동이 미셔너리 무브먼트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을 합니다. 강조되는 것은 미셔너리 처치가 아닙니다. 미셔너리 처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폴 피어슨, 세계 기독교 역사 가장 문명사적 관점에서 잘 정리하신 분이 폴 피어슨 박사죠.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선교적이지 않을 때 이미 토착교회가 아니다. 자, 선교 신학자들이 이미 교회는 선교적이어야만 한다. 선교사적인 미셔너리 처치여야만 된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던 것이 서구 선교의 실수다라고 이미 말을 합니다. 자, 실천적으로 오스왈드스미스 선교사가 되려면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토착민을 통한 세계 복음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지 않는가? 초대교회 때 이미 시도되고 있는 시험한 개혁이 있다. 세계 각처의 모든 나라에 예외 없이 꼭 들어만 한 가지 개혁이 있다. 어느 곳에서든지 실행했을 경우에는 성공한다. 재정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 성령을 통해서만 움직여질 수 있는 개혁이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게 뭐냐면은 토착민을 선교사로 훈련해서 보내라고 하는 것이죠. 이동희 대표 이사는 이동희 목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사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사라면 아무도 선교사가 아니다. 니힐이 그랬죠. 그 허버트 케인도 덩달아서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시간 된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본다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96년에 계속해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목회자가 아니라 선교사다. 선교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만 집중한다면 그 사람은 목회자다. 선교사는 토착교회를 세우고 토착교회로 하여금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고 선교사는 빠른 시일 내에 현지 교회를 자립시키고 빠져나와야 된다. 초창기에는 선교사는 선교지에 뼈를 묻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뼈를 묻을 각오는 하고 빨리 다른 데로 옮겨가라.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성경적, 역사적, 선교신학적, 실천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일부만 뽑아서 아, 이렇게 스스로 편집했나 보다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역사적 관점에서 선교신학적 관점에서 고찰을 하다 보면 이 부분, 이 토착민을 선교사로 훈련에 파송하는 이 부분이 계속해서 강조되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김상엽 선교사님 말씀하셨듯이 크리스텐덤, 그러니까 파워 도미넌트 멘탈리티로 인하여 이게 안 보이는 것이죠. 이제까지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이제까지 수천 년 역사 동안 진행되어 왔던 것을 다시 꺼내어서 이걸 한번 따라보자.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성교신학적으로 이렇게 강조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걸 해보자는 게 우리들의 자세인 거죠. 그렇다면 바울 선교 필리핀 선교사 훈련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92개국에 452명의 사역자가 있고요. 크게 6가지 영역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강조되어지는 것은 가운데입니다. Equipping local disciples as global missionaries. 그러니까 무슨 사역을 하든 지도자를 훈련하고 제자 훈련 사역을 하고 커뮤니티 사역을 하고 방송 사역, 스포츠 사역, 뭐 인터넷 사역, 디아스포라 사역,
뭐 다음 세대 사역을 하든 뭐든지 간에 기존에 하고 있던 곳에서 하나 더 놓는 거죠. 초점을 하나로 다 모읍니다. 그게 뭐냐면 equipping local resources as global missionaries.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거죠.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제까지 하고 있었던, 그래서 31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6개 영역으로 카테고리화하고 각 영역별로 다시 태스크포스 그룹이, 리서치 그룹이 또 연구를 하고. 근데 저희는 센트럴에서 중앙신경장치처럼 계속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곳입니다. 와일드독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지난번 작년에 다 이걸 저희가 접수를 하게 됐죠.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프론티어 미셔너리 트레이닝입니다. 원래 이것은 필리피노 미셔너리 트레이닝이었습니다. 필리피노들만 모아서, 그러다가 아프리칸이 들어오면서 필리피노엔 아프리카 미셔너리 트레이닝을 받기다가 지금 다시 프론티어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을 개척자로, 전방 개척자로, 지금 말하는 전방 개척 선교 개념이라기보다는 이분들이 각 나라와 각 교회와 이곳에 가셔서 그 교단과 그들의 교단과 그 단체에 다시 한번 선교 운동의 기폭제가 되도록 위해서 프론티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희 슬로건은 Go Beyond the Border입니다. 왜냐면 말라기 1장 5절 보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경계 넘어서 나타나실 것이더라.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사실 Go Beyond the Border는 CNN 캐치프레이즈였던 건 아시죠? 근데 보니까 말라기야서를 읽는 그 말씀이더라고요. 저희는 선교사 훈련원을 세우면서부터 이렇게 선포되어집니다. 장차 현지인 선교사를 훈련하여 세상으로 보낸 장소 될 것입니다. 97년에 미전도 종족 선교는 현지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현지인을 시켜서 현지인이 하도록, 그래야 부작용이 없다. 그 후로 계속해서 이런 모델들이 제시되었고, 파나마에서는 우리 인디오 목회자 훈련원이 있어서 거의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목회자들이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그 일을 하게 됐던 거죠. 자, 토착민 선교 훈련의 목적이 있다면 현지 선교사로 하여금 자국 선교사를 발굴하여 파송할 수 있도록 돕고, 믿음 선교를 지향하는 현지인 중심의 선교 지향적 교회를 만든다. 자국 선교사를 현지인, 우리가 발굴하는 게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지인 선교사로 하여금 자국 선교사를 발굴하여 파송할 수 있도록 돕고, 주체가 저희에서 넘어가는 거죠. 저희는 이제 이니시에이티브만 제공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 같은 DNA를 가진 믿음 선교를 지향하는 현지인 중심의 선교 지향적 교회를 만든다. 사실 이두 개가 합쳐지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적으로는 선교적 토착교회, Indigenous Missionary Church Planting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선교사로 인식하고 자문화권뿐 아니라 타문화권의 선교사로 살아가도록 저희는 돕고 빠지는 겁니다. 저희는 없어지는 거죠. 이를 위해서 교육개척, 제자훈련, 필리핀에서 저희가 31유닛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0년 동안에 지금 현재 7가정 남고 다 나갔습니다. 다른 데로 다 재배치되었죠. 그리고 현재까지 1기부터 8기까지 현재 9기 진행 중입니다. 필리핀어는 57명이 훈련을 받아서 45명만 패스해서 나갔고요. 아프리칸이 12명, 아세안, 베트남 사람 3명, 방글라데시 1명.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여기서 훈련을 받고 나갔습니다. 필리핀어는 45명입니다. 이번에 참 감사한 것은, 이게 지금 지난주부터 훈련을 시작한 우리 9기 선교사 후보생들입니다. 11명입니다. 이번 구성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자, 이두 사람은, 빨간 이 커플은 우리 선교사 중에 하나가 FMT 1기 선교사로서 우간다에 나가서 6년간 사역을 하고 돌아온 우리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지금 깔람바시티에서 목회를 한 6년째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곳에 계속 선교적인 목회를 하는 거죠. 즉 선교 헌금, 선교 기도회, 지역 목회자들과 함께 선교 기도회. 그런 이번에 그 교회 부교역자이면서 자신들이 제자 훈련시켰던 분들을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자, 파란 저분은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아주 유능한 분입니다. 저 FMB 세미나에 때로는 저희가 교회 리더들도 초청을 하고 미션 앤 미라고 하는 선교 헌신자 모임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꾸준히 참석을 하던 분이세요. 이번에 지원을 했습니다.
아, 여기 보면 이 빨간 이분들은 아이보리 코스트에서 오신 가족이에요. 자기가 비행기 값 내고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 한 600만 원 되죠. 옵니다. 그동안 아이보리 코스트에서 이분들 전에 두 분을 저희가 훈련시켰습니다. 굉장히 좋은 분들이었어요. 가셨죠? 이 가정에 가면은 이제 4명이 됩니다. 저희 기도하는 것은 아이보리 코스트에 사하라 이북을 받쳐주는 아프리카 프렌치 스피킹 네이티브 미션 트레이닝 센터를 할수 있는 거죠. 아, 저는 가슴이 뜁니다. 이분들 훈련받은 걸 가지고 가서 똑같은 훈련 프로그램 시작을 하는 거죠. 거긴 아이보리 하늘을 또 자극하고. 그리고 여기 파란 분은 베트남 분입니다. 바울 선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기관의 유학원 베트남 사역자인데, 저희께서 MOU를 맺고 하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이번에 보내줍니다. 이분들은 또 누구냐면, 이 빨간 분들은 일론고 해요. 우리 선교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한 4분의 1 정도가 일로일로에 있는 신학교 출신입니다. 이 선교 선배들이 계속 선교 편지를 보내고 선배들과 계속 채팅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계속 학교가 뭐 선교적으로 막 불타오는 거죠. 이번에 가서 11명 준비되어서 11명 심사해서 6명 면접하고 4명 뽑아왔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이제 동서녘에는 이제 어느 분이 하도 올리라고 해서 올린 거고 이제 저희가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필리핀어 교회가 현지인 선교사들이 선교적 목회를 감당하고 선배들이 후배들을 격려하고 이분들은 이제 한 분은 탄자니아로 갈 거고 한 분은 파라과이로 갑니다. 왜냐 거기 그곳에 우리 선교사들이 이미 있거든요. 선배 선교사들이 백업하러 갑니다. 선배가 빠져나오면 내년에 한 명이 또 백업 들어가고 이제 10년 되니까 어떤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 이 나이지리아 분 대단합니다. FMT 사기 나이지리안 선교사가 와서 훈련을 받았어요. 과거 부르기나파소에 갑니다. 그곳에서 SIM 부르기나파소와 일을 하는데 이분이 자기 친구를 적극 추천을 한 거예요. 내가 아프리카에서 다 봤는데 너 훈련 받으려면 필리핀 너 퍼미션 가라. 대신 네가 모든 거 경비 다 돼야 된다. 혼자 한 1,600, 2,000불 되는 돈을 여행비를 마련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는 어떤 현상이 되냐면 너무 감사한 거죠. 현지인 선교사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돕고 이니시에이티브는 현지인 선교사가 가지는 거죠. 현지인 중심의 선교지향적 교회를 만 이제는 이제 저희가 생각해도 우리의 할 일이 거의 끝나는 것 같다 이제. 자 그렇다면 저 훈련을 해서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이겁니다. 우리는 추린하게 합니다. Christ like balanced global missionary in a multicultural context. 우리는 훈련하게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글로벌 미셔너리로 밸런스된 그러니까 인격과 라이프와 닥트린에 있어서 균형, 뭐든지 균형을 잡혀야 된다는 것이죠. 밸런스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비전 스테이트먼트는 오퍼 OMOC를 따서 만들었습니다.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매년 업데이트하고 훈련생들을 멘토하고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더욱 잘 스스로 타문화권 경험할 수 있을지 오거나이즈를 하고 코칭을 합니다. 다섯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라이프, 문화 적응, 선교화, 그리고 체력, 영성. 저희 바울 선교 훈련 오퍼레이션 시스템 세 가지입니다. 정신 시스템 전략입니다. 우리는 스피릿 스트레티지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바울 선교의 역동성은 정신이라고 우리는 항상 외칩니다. 그래서 믿음 선교, 7대 정신이 뭐냐면은, 절대 구원의 확신, 절대 소명, 절대 기도, 절대 감사, 절대 복종, 절대 헌신, 절대 사랑. 이것을 훈련하는 거죠. 이거 훈련되지 않으면 선교지에 가서 자기 의지 살아나니까. 그 신앙 고백이 있고, 수도사 영성. 이제 계속 이것을 6개월간 훈련하는 거죠. 시스템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사람이 시스템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해서 시스템의 핵심 단어는 세 가지입니다. 코칭, 케어링, 커넥팅입니다. 코칭에서 성장을 돕고, 돌보고, 계속 협력할 수 있도록. 전략 부분은 사람이 전략이다라고 항상 말합니다. 전략가와 동원가를 훈련합니다. 매퍼라고 하는 것은 그 지도를 그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리서치를 하게 하고 선교지 갈 나라에 리서치를 하게 하고 자신의 미션,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하게 하고 인턴십을 보내고 합니다.
훈련 협력 구도는 바울 선교회와 국제 바울 선교회 그리고 협력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한 7개 국제 단체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강사진도 역시 5개 나라에서 옵니다. 미국, 영국, 태국, 중국, 캐나다, 필리핀, 한국. 저는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이번 주는 제가 YUM에 유탁교육 보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 선교회에서 좋은 거 캐치하고 YM에서 좋은 거 캐치하고 CEF도 오거든요. TC 그 서티피까지 좋은 거 배우고 OM 강사가 옵니다. 스토리텔링 전문 SIL에서 옵니다. 다 좋은 거 배우고 IMB에서 TESOL 와줍니다. 좋은 거 배우고 다 해서 당신만의 독특한 커리큘럼을 만든다는 게 최종 목표인 거죠. 우리는 하나의 스태핑 스톱만 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훈련 파송 프로세스를 보면, 자, 4분 남았습니다. 예, 제 시계 말하고 있습니다. 6개월간 훈련하고, 죄송합니다. 3년 단기 선교사로 하고, 3년 후에 돌아와서 6개월간 디브리핑 시간을 가집니다. 그 후에 바울 선교회는 재정을 끊습니다. 그 후에는 이 모교회나 필리핀 단체에서 전적으로 이 선교사를 담당해서 하게 되는 거죠. 즉 훈련 6개월간 훈련 기간 경비는 바울 선교회에서 전적으로 다 됩니다. 이것은 저희 이동희 목사님의 철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 검증된 사람들을 돈 가지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다. 최대한 선교 가장 양질의 베스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말라는 게 해서 합니다.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파트너와는. 선교지 결정에서는 저희가 주장하지 않고 파트너 단체에서 원하는 그곳으로 밀어줍니다. 훈련 이후에 출국, 이때부터는 모든 게 50대 50으로, 재정까지 50대 50으로 나뉩니다. 질문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냐고. 가능합니다. 3년간 공동기여 들어갑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필리핀 분들 제가 혼낼 수 없죠. 이때 파트너 리더십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지도를 합니다. 저는 좋은 말만 해주면 되는 거죠. 굉장히 팀워크 좋습니다. 심지어 이 파트너 단체에 저희가 선교비, 저희 분량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국에서 그쪽으로 직접 보내줍니다. 필리핀으로. 저희가 받아서 수수료 떼서 줄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헌금, 선교비를 최종적으로 우리 필리핀어 선교사에게 전달하는 것은 저희가 아니고 필리핀어 단체입니다. 얼마나 성실감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아, 멋있습니다. 6개월 디브리핑 후에 장기 사역인 협력기관 전담으로 갑니다. 저희는 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맡겨진 역할에 저희 역할을 충실히 하면 잘 돼갑니다. 그리고 커미션 서비스를 하고 MOU를 맺습니다. IMB에서 필리핀 남신여교단의 원샌딩 바디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죠. 교단 선교를 만들었습니다. MOU를 맺어서 이 가운데 있는 두 분을 보냈습니다. 혹시 이번 페이스 아카데미에서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필리핀 월드팀의 대표입니다. 사업가죠. 월드팀 인터내셔널은 국제단체가 있고 이 안에 필리핀 지부가 필리핀 월드팀입니다. 저희 파트너 단체입니다. 여기에서 이 두 분을 선교사 후보생을 저희한테 위탁 교육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3년 후에 안 나갈 것 같죠? 물론 여기는 1기에서 6기 37명을 표본으로 했기 때문에 숫자는 적긴 합니다만은 37명 15명이 스스로 다시 나갑니다. 저희 재정이 끊어지는 건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다시 나갑니다. 남아있는 분들은 국내 목회를 합니다. 이분들이 선교적 목회를 하면서 이 제자들 다시 계속 기르고 그 지역 목회자들 선교 기도회를 인도하고 이러면서 또 자기들끼리 선교 세미나하고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 제자들 선교사로 발굴해서 보내는 역할을 하죠. 취업하는 분들,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상하게 유럽, 미국, 캐나다에 많이 이민을 갔어요. 이거 사회 끝난 다음에. 거기서 교사로 있는 분들이 자기들 월급을 떼가지고 보내줍니다. 아유, 귀합니다. 그러면 나가서 뭐를 하느냐? 여기서부터는 좀 달라집니다. 대부분 독립사역을 하지만은 필리핀 선교사님들끼리 연합해서 공동사역을 또 시작하는 기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는 기도해주고 모니터링만 합니다. 그런데 교회 개척, 교육, 비즈니스 미션이
있고 지역사회 개발에 다양한 방면으로 하고 있죠. 현재 지금 저희가 진행, 바울 선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토착민 선교사 훈련은 현황입니다. 파랑 글씨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이고요. 브라질은 신학교 베이스 훈련원입니다. 저희는 전문 훈련원 세팅의 훈련원입니다. 비교하고 있는 거죠. 계속 실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저희 내린 결론은 신학교 세팅을 구분을 해서 신학교는 신학교대로 가고 신학교 내에 있던 선교사 훈련을 전문용으로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렌지 사역은 이제 곧 시작하는 영역들입니다. 이 중국어 선교사 훈련원은 우리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있는 곳에 대륙에 있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왔어요. 자기네 그 중국 현지인 선교사 훈련을 요청을 했는데 같이 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빨간 이곳은 현재 거의 진행 중, 준비 단계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필리핀이 모든 것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커리큘럼과 모든 방향과 미션과 비전과 그 현지 상황이 무엇인지를 받고 계속 디렉터들 간에 계속 이제 논의가 화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 같고 제안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오늘 31분 됐는데요. Philosophy, Passion. 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한테 원하는 게 커리큘럼이 뭔지, Human Resource를 자기들이 네트워크 할수 있는지 이런 걸 묻습니다. 근데 이건 유행이 아닙니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 역사적으로 선교 신학적으로 이미 이렇게 중요한 거라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원리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있어야 되고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하나의 트렌드나 무브먼트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적과 목표 사명의식 힘듭니다. 이거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플랜 토착화된 통섭적 훈련 및 네트워크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고요. 재정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내려놓을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두 번째로 이반주얼리칼 스피릿이 있어야 되나 봅니다. 저는 복음주의를 전공을 했습니다. 박사과정에서. 정통적 역사적 기독교 안에 흐르는 정신을 복음주의로 보고, 즉, 그래도 성경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의 내용이죠. 어떻게 살아느냐 하는 거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다양한 신앙의 전통들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독교적이라는 것은 교리적인 고백이 필요하겠고, 계속해서 변혁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 선교에 대한 예시를 훈련 기간 중에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바울 선교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 선교에 대한 정의지만 이것은 저희 선교사의 재정 보고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두 달에 한 번씩 이분한테 보냅니다. 캄보디아인 분에게. 근데 잘 보시면 다 써놨습니다. 자기들이 현지에서 사례비를 얼마 받는지 심지어 한국 방문객이 왔을 때 손에 쥐어주고 간그 돈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얄짤없습니다. 2069불입니다. 저보다 더 많습니다. 바울 성경의 책정 금액이 1500불입니다. 4인 5인 가족이. 저보다 많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점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내용 보실까요?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현지인 학생들을 돕고 여기서도 장학금을 돕고 하는지 놀랍습니다. 자기 집다 내놓고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항상 모든 걸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가 있는 20명의 선교사들 가운데 70%는 자기 제가 이 재정 보고서를 한달 전에 매일 저한테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 편지와 함께 점검해 보았을 때 자기 사역비, 생활비를 정말 많은 부분 내어놓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훈련 중에 다 보거든요. 미션 플랜팅은 계속 되어야 됩니다. 두세 달에 한 번씩 초월체 미션이란 컨퍼런스를 하고 훈련 기간 중에 교회 대상 1박 2일 선교학교를 진행을 하고 미션의 미라원 선교신년 컨퍼런스를 하고 청소년 선교 캠프를 하고 이 미션 오퍼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하는 선교 목회자 세미나는 저희는 회비를 받습니다.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모았다가 세미나 할 때마다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게 회비입니다. 없으면 그게 멤버십의 조건입니다. 여기에서 선교사들이 나오고
여기에서 크리스마스 때 이분들이 우리 필리핀 선교사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는 거죠. 처음에는 저희가 도왔지만 이제는 스스로 합니다. 아세안 미션 우리 김상현 목사님 잘 나누셨고, 오르가닉 심바이오시스, 공존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는 협력과 네트워크, 이것은 우리와 현지 교회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간에도 협력과 네트워크, 상호 의존과 상호 역량에 기초한 이 공유 가치라고 하는 것은 creating shared value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공유하고 느끼고 있는 그 가치가 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필리핀어 선교사 연합 훈련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이 초창기 선교사 훈련의 파송이 실질적인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안에서 꾸준히 실행되었던 미셔너리 처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필리핀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동원하여 아세안 선교와 글로벌 선교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그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36분 딱 됐습니다.